그 요한복음 3장 15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이제 예.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 세상 사람은 바로 그 나의 영혼, 나의 또 특히 혼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는 바로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는 그 지금 그내 영혼이 내 영혼을 그 지배하고 있는 내 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임금 그내 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내 혼을 지배하는 그 영의 존재를 임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내 혼의 그 임금은 뭐냐 하면은 그 욕망이죠, 욕망. 내 혼은 또 생각하고 또 느끼는 감정이 핵심 기능인데 내 생각과 감정이 그 지배 그 욕망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혼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욕망은 그 영들이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욕망이 그 세상의 영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배고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배고픔. 이 마음의 배고픔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행태 속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식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배고픔의 양식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도 역시 그 배고픔을 느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양식은 그 영혼을 창조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그 포도주가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자랐을 때그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그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건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그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고픔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그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 하실까요? 바로 그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대상,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배고픔이라고 그 하는 거는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마음의 마음의 배고픔을 배고픔, 얘기하시는 거고. 영적인 배고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다스림. 네. 그것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어쨌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의 배고픔을 그 배고픔이 영혼이 배고픈 건데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네네. 세상의 양식을. 그 여기서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그 독생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과 그 똑같은 네. 하나님과 그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존재, 네. 하나님의 유일한 그 아들로서의 존재. 뭐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 자신이 그이 땅에 그 양식으로 네.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다른 얘기는 그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그 영혼의 배고픔을 위해서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의 그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5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